경남 사천의 한 빈 공장에 해양 쓰레기 800톤이 쌓였습니다. 누군가 몰래 버린 건데 폐기 비용만 3억 원입니다. 범인을 찾지 못하면 공장 주인이 물어야 할 판입니다. 경찰은 일대 빈 공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경남 사천의 한 공장입니다. 건물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. 폐 그물과 통발, 타이어 등 해양 폐기물입니다. 공장 주인 박모 씨는 지난 27일 누군가 빈 건물 안에 쓰레기를 버린 걸 발견했습니다. 출입문에 채운 자물쇠도 부서져 있었습니다. 이미 그 카트기로 끊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문을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던 거예요. 박 씨가 중장비로 쓰레기 더미를 밖으로 옮긴 무게만 800톤에 이릅니다. 폐기물 처리 예상 비용만 3억 원.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비용은 공장 주인이 짊어져야 합니다. 올 들어 경남 사천에서만 빈 공장 3곳에서 해양 폐기물 무단 투기가 발생했습니다. 몰래 버린 쓰레기는 모두 1,300여 톤인데 지난해 1년 동안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 폐기물 250톤의 5배에 이릅니다. CCTV를 설치를 안 해주셨고 그 세 분들 다 시간 장치도 그 입구에 뭐 대문이 없고 출입이 좀 용이한 곳이죠. 경찰은 해양 폐기물 수거 업체가 돈만 챙긴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